춘우꾼이 찾아와 자진했던 거짓말인가? 예. 노비인지 아닌지 족보는 대주와 끝났던가? 맞추지는 못했으나 정황은 족보를 사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여인은 혼례식 때 도망을 쳐서 관청이 만만해 보이더냐? 내 놈 옥천아 보존하시지. 에? 니년이 홀리신 날 집을 나간 그 년이냐? 년이라뇨. 예를 지켜주시지요. 홀리신 날 집을 나간 년이 어찌 그리 큰 아이를 두었더냐? 예를 지켜달라 부탁드렸습니다만. 제법 반가의 티를 내는구나. 니년 오라비 이름이 김성환이라 했더냐? 그렇습니다. 덕망 높은 양반이라 네 오라비 김성환. 못하는 놈이냐? 얼굴을 보여라. 얼굴 보면 말이야 꿈에 나올까 무서워 오줌 지를 거야. 어여 저 여자 풀어줘. 관아에서 난장을 벌이고 살아나갈 정 싶으냐? 알았으니까 어서 풀어줘. 어이 사또나리, 고작 사또질하다 가면은 인생 너무 아싸라잖아. 길게 가야지. 무게 버리고 멀리 저 여자 풀어주라고 해. 뭣들 하느냐? 형방은 적경을 구하고 나머지는 이놈을 끌어내거라. 명을 받들지 못할까? 사또 모가지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 둘러라! 둘러라! 저작거리 협박에 통할 줄 알았나? 목숨보다 의료 중시하는 관리가 많다는 걸 잊지 말아라. 어찌 된 사정입니까? 필체가 힘이 있으신 게 당대의 명필이시구만. 주상께서는 그대 같은 인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지. 그대가 알아서 전거하시게나. 예. 등청은 언제부터 하도록 합니까? 내일부터 하셔야지. 앞으로 그대가 할 일이 많으시네.
하자고. 도망칠 때는 인적이 어름어름한 게 제일이니까. 방향이 다르니 따로 움직이자. 번거지 쉬울 만지는 소리 하지 마라. 원선인지 뭔지 들키면 줄줄이 잡혀서 줄초성난다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는 곳에 꽁꽁 숨겨놔야 된다는 말이다. 그대와 말싸움할 연유가 없다. 우린 어차피 갈 길이 달라. 저도 그만 가겠습니다.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오라버니도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야 합니까? 다음에 하시죠. 피하고 미룬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이미 나리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애써 숨기며 서로 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 이름은 언연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알지 못합니다. 언연이란 여자는 예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원이란 이름으로 다시 살았지요. 나리를 속이고 말았습니다. 노비라는 그 말이 무서워 입에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난 언년이란 여자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인이 있었다 했지요. 그 남자는 높은 벼슬을 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양반 상놈 구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여자를 위해 세상을 바꿀 용기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 용기와 상응하는 사랑이 너무 과분했지요. 김혜원. 죽은 줄 알고서도 그분을 잊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리를 만났어요. 제가 혼례를 올린 건 나리가 양반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리가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 만든다 하셨지요. 그 세상은 신분이 다르다 하여 사람의 정마저 비참하게 잘라낸 세상은 아니겠지요.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 날 있게 죄만 짓고 떠납니다. 원손마마도 강령하셔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참마. 그렇게 부르기가 힘듭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전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내 피로 너희와 같은 밥을 먹었다 하나 근본이 다르건 어찌 감히 망발인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뭘 말입니까? 백성의 고충을 깨닫자 했지만 반성의 경계가 없고 노비가 없는 세상은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노비가 되어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내가 옳은 생각을 세울 때까지 도와주며 기다리겠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우리를 지키자고. 이리 떠나는 건 의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침을 흘립니까? 그렇죠. 제가 봤습니다. 침을 지네가 툭툭. 맞아요.
떨어지고 승냥이 손곳보다 날카로운 발톱은 그 여자 살끝을 파고들고 지네가 드디어 입을 쫙 벌리는데 멧돼지 오금지보다 다섯 배는 더 큰 이빨로 여자를 꽉 물어뜯으려는 찰나에 네 이놈 하면서 고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창을 들고 달려오는 거야. 에이, 난 칼이 더 멋있던데. 그 남자가 창을 버리고 칼을 확 빼들었어. 이런 요사스러운 지네야, 내 칼맛을 보아라. 남자가 발을 한번 구르는데 몸이 한양 숙녀분보다 더 높게 뿡 떠져 칼을 들고 지네 머리 위로 뛰어내리는데 칼이 지네 머리에 꽉. 아저씨, 아 매일 들어서 재미없어요. 아 그래? 뭐 다른 옛날 얘기는 없어요? 어 그래 그게 보자.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어! 내일 해줄게.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냐? 아우, 합! 아우, 아우, 이보게. 아우, 작게 언니. 마저 하게. 내일 해줄게. 아유. 아니. 아, 재밌었는데. 뭐야 너? 추워요. 들어가요. 나리, 너무 걱정 마셔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나리. 죄송합니다. 마마를 잘 모시지 못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자가 어떤 자인지 아직 모르지만 딴 마음은 품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그리 믿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죠. 펼쳐라. 이자들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 못하는 작자들입니까? 밤에도 접전이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예, 성 밖으로 도주해 추격하였으나 중도에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충주와 장원으로 갈라지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주와 장원은 정반대길이 아닙니까? 함께 듣지 않았더냐? 관계된 자가 월악에 은신한다는 소문이니 충주를 향했을 것이다. 순우지라는 것보다 애새끼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힘들구만.
마음 아껴 부수는 말을 삼가라. 그대도 이 나라 백성이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그 임금조차도 포기한 야차의 땅이야. 나 동대문은 이대길이다! 여기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어여 면상들까? 안전하다는 곳이 기껏 화적당 소굴이었던가. 이게 보통 화적당인 줄 아나? 조선 최고의 야차 같은 화적당이지. 얘네들이 해먹은 암용어선만 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해. 대길이가 왔다고? 언니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일어나거라. 내가 올 줄 알았다니까. 어이 짝귀. 간만이야. 그래. 우리 대길이. 언니가 보고 싶어 한 거 알지? 아유 나를 왜? 왜는? 무슨 귀? 잘라야지. 어딜 자르시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양쪽 다. 야 우리 언니 참 욕심이 많아. 어? 인생은 말이야 반은 욕심이고 나머지 반은 탐욕이거든. 야 멋있다. 그 부처님 말씀이야? 그 언제 자르시게? 이렇게 좋은데 지금 잘라야지.